팔을 들면 악소리가 나서 너무 힘드시죠? 목 어깨 근육이 항상 딱딱해져 있으신가요? 팔을 올릴 수 없고 목 어깨가 굳은 이유는 날개뼈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따라서 어깨가 아프면 날개뼈를 잘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 사진처럼 팔이 잘 올라가게 되죠. 지난 1, 2편 영상에서는 날개뼈 주변 근육의 마사지와 강화 운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날개뼈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어깨를 다시는 아프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입니다.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내용 요약해드리고 바로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들기 위해서는 날개뼈가 60도, 위팔뼈가 120도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날개뼈가 50도만 움직이면 위팔뼈는 130도를 움직여야 하죠. 그러면 견봉하 공간이라는 곳이 좁아지게 됩니다. 팔을 들 때마다 이곳을 지나가는 힘줄이 집혀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날개뼈 60도 위쪽 돌림을 회복해야 어깨를 고칠 수 있습니다. 1편 영상에서는 날개뼈를 붙잡는 근육들의 마사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편 영상에서는 날개뼈를 잘 돌아가게 만드는 강화 운동을 알아보았죠. 열심히 따라해보셨다면 신기하게 통증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움직임을 뇌에 학습시켜서 다시 아프지 않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후방 락킹 운동. 우선 내발기 자세를 취합니다. 손은 어깨와 같은 선상, 무릎은 엉덩이와 같은 선상에 위치시킵니다. 턱을 당기면서 머리를 뒤로 이동시켜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키가 커진다는 생각으로 등을 펴주세요. 손으로 땅을 누르면서 몸통을 천장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이때 등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 힘과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엉덩이를 발쪽으로 이동합니다. 고개를 젖히거나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 동작을 10회에서 20회 정도만 실시합니다. 이 동작을 해주면 어깨의 정상 움직임이 회복되어 통증이 사라집니다. 어깨가 아프면 팔을 들 때 날개뼈가 솟아오릅니다. 팔이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이 동작은 팔의 무게가 제거된 상태에서 어깨를 굽힐 수 있게 합니다. 때문에 팔을 들 때 생기는 비정상 움직임을 바로잡을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동작을 꾸준히 해주시면 정상 움직임을 회복하여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2. 암슬라이드 운동. 무릎을 굽히고 바로 누워줍니다. 손끝을 머리 옆에 위치시킵니다. 반대쪽 손으로 팔이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날개뼈를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위로 올려줍니다. 이 힘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만큼만 올려주고 원위치 합니다. 원위치 할 때도 날개뼈를 뽑는 힘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동작을 10회에서 20회만 실시해주세요. 이 동작 역시 어깨 관절의 정상 움직임을 회복하여 통증을 없애줍니다. 아프지 않게 팔을 올리 그러면 날개뼈는 위쪽 돌림, 위팔뼈는 가쪽 돌림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찝히는 통증이 발생하죠. 이 동작은 날개뼈와 위팔뼈의 움직임을 동시에 개선시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정상 움직임이 회복되어 다시 아프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깨의 정상 움직임을 회복하여 어깨 통증이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2편 영상에서 소개한 마사지와 강화 운동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 실천해보세요. 정말 좋은 효과 있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 물치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1. 견갑 거근 마사지. 우선 손잡이가 고리 모양인 우산을 준비해 줍니다. 우산을 양손으로 잡고 고리를 날개뼈 대각선 위에 위치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우산을 아래로 당겨주세요.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대각선 아래 위로 숙이고 젖히고를 반복합니다. 20회씩 3세트만 실시해 주세요. 2. 상승모근 마사지. 의자에 앉아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통을 바로 세워줍니다. 가슴은 열어주고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부분을 손으로 잡고 꾹 눌러줍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을 20회 3세트 실시해줍니다. 3. 가슴 근육 마사지. 의자에 앉아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통을 바로 세워줍니다. 주먹을 쥐고 어깨와 가슴의 경계선에 올려줍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꾹 누른 다음 대각선 아래로 문지르면서 마사지해줍니다. 마찬가지로 20회 3세트 실시해주세요. 1. 전거근 강화 운동. 무릎을 굽히고 바로 누워줍니다. 손은 정수리 위에 올려주세요. 날개뼈를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천장 쪽으로 올려줍니다. 약 10초를 유지하고 5회 반복해줍니다. 2. 암 슬라이드 운동. 무릎을 꿇고 앉아줍니다. 팔꿈치로 땅을 지지하면서 엎드려주세요. 이때 팔꿈치와 어깨 관절이 같은 선상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턱을 당기고 머리를 뒤로 이동시켜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등을 쭉 펴주세요. 팔꿈치로 땅을 누르면서 몸통을 천장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이 힘을 유지하고 팔을 천천히 앞으로 뻗어주세요.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까지만 움직이고 원위치합니다. 이 동작을 10회만 실시해주세요. 3. 하부 승모근 강화 운동. 무릎을 꿇고 앉아줍니다. 팔꿈치로 땅을 지지하면서 엎드려줍니다. 이때 팔꿈치와 어깨 관절을 같은 선상에 위치시킵니다. 턱을 당기고 머리를 뒤로 이동시켜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등을 쭉 펴주세요. 팔을 약 150도 정도 벌려줍니다.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돌리고 천장 방향으로 들어줍니다.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들어주세요. 약 10초 유지 5회 반복합니다.